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날이죠, 또한.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크레이그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모상 그 무엇도 could have been anything at all. 그죠? 그 무엇도 될 수 있을 듯이 보이는 그러한 형언하기 힘든, 그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생긴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만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를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존재는 그때 어떤 말을 했었고 그 말로부터 크레이그는 그가 신이거나 대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크레이그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 테론 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그죠? 자, 그러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죠? 자, 여기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 좀 있죠. 프랑 어피어런스는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로서 부사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문장 주어, 부사는 위치가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 있죠. 그죠? 그리고 could have been, can의 과거형과 완료형이가 쓰여 있는 이 경우, 그죠? 이 경우는 어떤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과 반대, 사실과 반대, 사실과 반대되는 표현을 보통 완료조동사와 그리고 이걸 법조동사라고 그래요. Will, shall, can, may 이러한 조동사의 과거형 같이 연결해서 그럼 anything at all 그 무엇도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 그죠? 그런데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신이면 신이고 대문이면 대문이고 뭐 사람이면 사람이고 돼야 되는데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니까 anything과 at all 이건 보통 부정의 문장에 쓰이는 말들이에요. 두 개 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쓰이게 표현이 됨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could have been 그 무엇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완전히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생긴 그런 모습의 존재를 만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어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할래야 번역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이거는 그냥 어감만 있는 거예요. 영어에만 있는 표현이고 한국어의 사고 패턴에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잘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몸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the being that made the 있죠.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이 스테이트먼트죠. 이 스테이트먼트로부터 크레이그가 그가 신이거나 혹은 대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존재가 했을 만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드와 대문 이 둘만 할 수 있는 나이트와 네이버나 할 수 없는 표현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번 에피소드는 논리학 수업이에요. 여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 낫겠군요. 밑에다가 네 줄레스 좀 올려놓겠습니다. 뭐냐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보스 올 해프 에브리 이런 말 있었잖아요. 보스 관사류라는 걸 공부했었죠. 관사류가 나왔는데 에브리 이치 올 보스 해프 almost 이거 뭐 관사료 almost는 아닙니다. 얘는 부사이니까 빼고
뭐 인타이어리 부사류 부사도 또 중에서 부사 중에서 부사 인타이어리 인타이어리 올머스트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들 접속사 중에서도 또 표현들 중에서 접속사 접속사 중에서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그리고 both A and B 자 요런 접속사 and or 그죠? 요러한 건 접속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부사들이고 요런 관사들 중에서 every나 each나 all이나 both나 어나 뭐 더나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논리사라고 표현해요. 논리적 품사, 논리품사라고 표현합니다. 논리품사가 뭐냐니까 논리 단어, 논리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논리사, 논리적 단어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왜냐니까 이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구성하게 돼요.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로부터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뭐 end라고 하거나 혹은 or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뭐가 아니다는 not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논리사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프로그램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구성할 때 논리적 단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 거는 요 세 가지 정도 많아야 네 가지 다섯 가지예요. 그런데 자연 언어에서는 그러한 논리적인 구성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부정어 부정어도 있잖아요. 논리 단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뭐냐니까 부정. 부정은 not, no. 이런 것들이 조합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의미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경우가 뭐죠? 가드나 데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무엇이겠는가? 가드와 데몬. 그럼 I am either. 여기 있는 either이죠. Either a god, either a god or a demon. 이렇게 표현했다가 잡시다. 그러면은 이 표현은 나이튼 할 수 있나요? 나이튼 거짓말이니까 할 수가 없죠. 그죠? 나이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할 수가 없는데 네이버는 거짓말 할 수가 있죠. 가드나 데몬이다. 그죠? 그러면 네이버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이버는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데몬이 아니라 여기다가 네이버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그럼 I'm either a god or a neighbor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이 말 할 수 없어요. 왜냐니까 이건 참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이트도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할 수 없죠? 나이트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가드는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가드 할 수 있죠. 이게 참말이니까. 그죠? 데몬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데몬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데몬의 입장에서만. 그렇죠? 따라서 가드와 데몬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언어와 논리적 구조.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적 언어 속에 노가 들어가 있는 논리 구조를 형성하는 그러한 어떤 단어들 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가 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